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은 광화면 전술이란 곳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찾으시는 1억대 초반에 좀 작은 소형 평수에 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요거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입구를 이렇게 보시면은 6m 도로이고요. 단지내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6m 도로로 확보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앞쪽으로는 석축으로 이제 면사키를 이제 쌓아가지고 기반시설을 이제 저기 완료를 하셨고, 토지 뒤쪽 편으로 보시면은, 석축으로 이제 이쪽은 사선 쌓기로 해가지고 앞뒤가 아주 튼튼하게, 잘 해놓으신 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이제 이 토지 면적은 총 124평이에요. 도로는 한 16평 정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목은 이게 이제 가장 장점인데요. 유원지로 돼 있어요. 손님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꽤 계실 텐데 준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전용비가 이제 전혀 안 드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2차선 도로, 이제 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 그 길에서 약한 800m 정도, 800m 정도 들어오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광화면 생활권, 이제 모든 편의시설, 뭐 마트, 은행, 뭐 학교 등등 차량으로 한 5, 6분이면은 이용 가능한 곳의 토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이제 이 저수지 전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여기 우측으로도 보시면은 주말 주택으로 소형 주택을 지으셔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이용하시는 그런 이제 집들도 꽤 있고요. 이렇게 좌측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실거주 하시는 주택도 이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좌측부터 우측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숲전망, 숲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에 가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은 저수지 전망도 괜찮고요. 현재는 이제 낚시터로 이제 이용을 하고 계세요. 우측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촬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땅평수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300평이 넘는 땅인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이제 124평. 여기서부터 이제 조기까지 요 정도의 이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땅을 보시고 마음에는 들어 하시는데, 땅이 좀 작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두 필지를 한꺼번에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24평에 평당 100만 원에 총 매매가가 1억 2,4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주택 당장 지으시지 않으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말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가능하지만 소형 주택, 주말 주택, 농막 등등 이런 곳에 토지를 그 찾는 분들께는 굉장히 뭐 적합한 이제 토지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초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지목이 이제 유원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제 건축하실 적에 전용비가 전혀 안 든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오셔서 기반시설 완비된 소형 토지를 찾고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눈여겨볼 만한 아주 그냥 좋은 매물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망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수지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수지가 보이는데요. 이쪽에서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틀면은 여기가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멋지게 이제 소나무도 이제 한 그루 심어 놓으셨고요. 가격도 괜찮고 강화하면 생활권 뭐 내에 있는 그 토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잠실 기준으로는 약한 40 7k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1시간 내에 이제 거리에 그 자리 잡은 토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한번 오셔가지고 현장 답사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